네, 저희가 준비한 레슨은 뭐 앞서 들으셨듯이 백스윙인데요. 사실 제가 네.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레슨을 전해드리는 그 거잖아요. 시청자분들 네. 중에 노유정 MC가 MC인 줄 아는 분들이 있고, 아나운서인가? 아니, 뭐, 방송인인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엄연히 실력을 검증받은 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노유정은 MC만 보는 줄 알았더니 레슨도 이렇게 잘한다! 라는 점을 제가 한번 부각시키고자, 오늘은 사실은 좀 떠밀었죠, 제가. 그래서 오늘 노유정 프로가 많은 내용을 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시면 많은 내용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백스윙에 대한 레슨을 너무나 많이 전해드려서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떤 레슨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레슨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노유정 프로가 생각하는 백스윙을 나만의 백스윙을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이 레슨 팁을 좀 어드레스와 이 태클백 그리고 백스윙 탑에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네, 위치가 하세요. 바뀌었네요. 하세요. 네. 네, 먼저 제가 전해드릴 팁은 이 어드레스인데요. 사실 제가 이 체중을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많이 하면서 이 백스윙을 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제자리에서 조금 턴을 하는 스타일을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이 제자리에서 백스윙 턴을 하려면 어떤 팁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무릎인데요. 이 보통 다리 힘이 없으신 분들이나 또 여성 골퍼분들이 이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모여있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세요.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상체 하체가 턴을 했을 때이 앞쪽 무릎이 나오거나 또 많이 이렇게 골반이 빠지시거나 이렇게 무너지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양쪽 무릎을요, 여러분들이 스탠스 넓이에 사실 맞춰서 약간 사이드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살짝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 되면 바로 이 허벅지 바깥쪽 근육에 느낌이 오면서 진짜 견고하게 버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제가 어드레스에서 드릴 수 있는 팁인데요. 네,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 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게 모인다. 그럴 땐 스윙이 어떤 형태로 나오나요? 네, 제가 앞서서 네. 말씀드렸듯이 여성 골퍼분들이 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몰려있게 되면 네. 이렇게 왼쪽 무릎이 과도하게 나오면서 네.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많이 맞습니다. 발생을 노유정 해요. 프로가 얘기하는 거 있어서 하체, 지금까지는 뭐 팔을 어떻게 들면 된다라는 그런 레슨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체가 흔들릴 때는 가장 중요한 축이 무너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모으고 하체를 많이 움직일 때 회전은 원활하지만 이런 동작 여러분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유정 프로의 첫 번째 팁은 키워드는 하체를 약간 벌리는 느낌, 무릎 벌리는 무릎을 느낌에서 고정 견고하게 해라. 견고하게 좋습니다. 잡는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이 테이크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 테이크백을 항상 헤드가 어디로 빠져야 이게 좋은 길일까, 손은 어디로 빠져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 그립코치, 배꼽을 항상 가리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 몸통 회전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헤드는 어디로 빠지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내 그립 끝이 내 배꼽을 항상 보고 있게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그냥 회전을 통해서.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심플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드릴 포인트는요. 이제 백스윙 탑을 만들어 봐야겠죠. 네. 이 백스윙 탑에서 드릴 포인트는 바로 이 우측 팔꿈치인데요. 사실 제가 이 백스윙을 좀 간결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스윙이 된다거나 또 여러분들 역게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으쓱 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동작이 많이 넘어가세요.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좀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발생을 하면 힘이 다 이미 백스윙 탑에서 다 분산되는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릴 팁은요. 이 양쪽 겨드랑이를 조금 몸에 밀착된다는 느낌으로 약간 조여주시고요.
다시.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드시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 팔꿈치가 이 직각 90도 각보다 살짝 밑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끔요.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다운 스윙을 할 때 굳이 팔을 이렇게 드롭하는 현상에 이 드롭하는 동작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회전을 통해서 깔끔하게 다운스윙 전환하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와보시면 네. 노유정 프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축의 네. 흔들림이 많다는 포인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연을 해보면 약간 무릎을 벌린다는 느낌 그리고 회전할 때 백스윙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손 나가고 네. 이렇게 되는 거를 최초에 이제 배꼽보다 네. 약간 왼쪽이긴 하지만 네. 배꼽과 함께 배꼽을 향해서 계속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세 번째 포인트가 그리고 팔꿈치요. 여기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우측 네. 팔꿈치가 직각 밑에 위치하게. 네. 저는 연배가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요. 다 너 같진 않아요. 이런 이제 느낌으로 스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무릎을 벌리고 그리고 배꼽과 함께 돌아서 네. 이런 정확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똑바로 하는데요. 네. 네, 이렇게 완벽한 또 레슨 해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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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끊으려고 이렇게 왜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네, 이 세 가지를 네. 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포인트를 정리해드렸는데 네. 꼭 한번 이렇게 간결한 백스윙을 원하신 분들은 한번 이런 연습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레슨 이제 웜업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자신 있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